얘들아, 안녕. 나야, 나. 저기, 우리 11주차예요. 참, 일주일이 빨리 가. 아, 현강은, 이렇게 새로, 뭐, 어쨌든 일주일에 내가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, 현강을 따로 촬영을 하는데, 금방금방 가. 그리고, 이제 오늘이 11주차인데, 내가 다음 주까지 정해가지고, 이제 다음 주면 12주차잖아, 그치? 다음 주까지 정해서, 우리가, 이거 다 끝나면, 이게 이제 13주까지 하면 끝나거든? 이거 끝나고, 그 다음 진도를 학원에 나와가지고 할 거냐. 뭐, 씨발, 나는, 나 별로 생각이 없었어, 사실은. 왜냐면 1.5단계 감안한다고 내가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, 우리 어머님들도 계속 학원에 전화를 하시고, 왜 안 하냐, 씨발!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, 사실 내가 엄마들 얘기는 잘 안 듣거든. 뭔 상관이야, 씨발, 내 맘대로 하는 거지. 근데, 씨발, 다른 강사들이 전부 다 수업을 한다는 거야. 나만 안 한대. 아, 물론 뭐, 아예 그냥 안 한다. 이러면 뭐 안 하는 건데.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. 새끼들이, 씨발, 배신하고, 짜증나. 그래서, 다 하는데도 안 하면은 내가 무슨 씨발 통폐도 아니고. 그래서, 일단 좀 알아보고. 좀 알아보고. 상황도 보고. 아니, 확진자는 계속 씨발, 400명씩 나오는데 왜 수업하는지 모르겠어, 미친놈들이. 아, 짜증나. 근데 어쨌든, 좀 알아보고. 뭐 할 수 있으면은, 뭐 하지 뭐. 아, 뭐 되겠어. 뭐 내 뭐 힘이 있나. 근데, 내 힘은 없지만, 내 씨발 고집은 있거든. 가오도 있고. 지난주에 또, 씨발! 모 학부모가. 아까는 어머님이었고, 지금 학부모야. 모 학부모가. 뭐라고 했지? 씨발 수업시간 왜 욕하냐고? 이게 욕이 아니지, 사실. 우리 학생들 알아. 주임새. 그거 보면은, 이렇게, 영화도 보면, 그 영어로 나온 영화 있잖아. 그 뭐, 전날에 팍팍 하잖아. 그걸 누가 욕이라고 그래?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내가 니네한테 욕 안 하잖아. 나 혼잣말이야, 혼잣말. 아, 씨발, 족같네, 인생. 왜? 내 인생 족같거든. 씨발, 새끼, 니 돈 많이 벌잖아. 맞아. 근데, 내가 쓰지 못해. 너 씨발 내 유니폼 알지 이거 1주차부터 오늘 11주차야 똑같은 거 있잖아. 아 물론 이제 좀 있으면은 여름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거야. 똑같은 거 또 있어 반팔. 나 돈 안 써. 돈 안 쓰게 아니고 못 쓰는 거야. 돈 쓸 시간이 없어. 맨날 일해야 돼. 그러니까 뭐 그럼 돈 써서 뭐 하냐. 뭐 언젠간 쓰겠지 그지. 뭐 나도 언젠간 은퇴할 거니까. 근데 어쨌든 누구나 자기 인생은 힘들어. 너도 힘들잖아. 수험생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 아직까지. 그래 존나 힘들잖아. 학교 가서 씨발 찾아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개잘 들고 집에 와서 조금 쉬려니까 엄마가 막 지랄하고 똑같잖아. 나도 똑같다고. 그래서 내 인생 똑같아서 안타나는 수업시간에 씨발 좀 하겠다는데. 아니 듣기 싫으면 듣지마. 내가 얘기했잖아. 씨발 듣지마라고. 내가 또 그랬거든 그 학부모한테. 내가 이거 현관 넣어줄 때 밑에 인강도 넣어주잖아. 거기는 씨발 안 그려. 존나 젠틀하다고. 젠틀 그거 들으면 되잖아. 이상해 아줌마가. 아니 그럼 딴 강사를 듣든지. 내가 뭐 씨발 들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젠틀한 것도 같이 넣어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. 뭐가 문제인지. 뭐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니네 엄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난 뭐 그런 거야. 굴복할 생각이 없어. 듣지 마. 난 씨발 내 족대로 할 거야. 그리고 내가 내 족대로 하려고 얼마나 아무나 사실 아무나 족대로 할 수 없거든. 대부분의 인간은 누군가의 눈치를 봐. 누군가의. 물론 나도 이제 우리 사모님 눈치를 보지. 사모님 사랑해요. 이렇게. 근데 내가 씨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 위해서 안고 살려고 그다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내 족대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얻었는데 뭐 씨발 이상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욕한다고 지랄하면 내가 꼼짝이 할 것 같아? 뭐 존나 뭐 어디 뭐 아줌마들 오늘 게시판에 뭐 내 욕하면 내가 씨발 꼼짝이 할 것 같아? 꼼짝 안 하지 고소하지 씨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? 뭐 어쨌든 듣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내가 부탁 잘 안 하잖아 부탁할게 듣지 마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쯤에는 우리 이제 현강 수업을 학원에 뭐 모여서 할지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다시 얘기할게. 소변 할까?